에이핑크의 멤버 박초롱이 학교 폭력 논란으로 폭로자와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미성년자 시절 음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5일 스포츠 경향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박초롱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피해자 A씨는 주점에서 음주를 하는 박초롱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매체 측에 공개했습니다. 사진에 찍혀있는 박초롱은 앳된 모습이었는데요. A씨에 의하면 사진 속 박초롱은 당시 2008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나이는 만 17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은 당시 박초롱과 아는 사이던 한 지인이 제공한 것이며 그 지인의 말에 따르면 박초롱은 당시 매 주말마다 주점에서 음주를 했다는데요. 미성년자가 주점에서 음주를 한다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심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처럼 박초롱의 학폭 논란, 진위 여부를 떠나 미성년 시절 음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진이 등장해 네티즌들은 실망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배우 고민 씨 또한 미성년자 음주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는데요. 고민 씨는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빠르게 인정하고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한편 박초롱은 최근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로자 A씨와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A씨에 의하면 두 사람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각기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중 우연히 골목길에서 재회했으며 이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초롱 측은 명백한 흠집내기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A씨 측 또한 박초롱을 무고로 맞고소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재판에서 승소할 증거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씨의 법률 대리인은 박초롱과 처음 전화를 한 녹취록이 있는데 언론에 알리기보다는 재판부에 바로 제출할 것이라며 폭행 당시 의뢰인이 이를 위해 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박초롱의 소속사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는 A씨가 사실관계에 대해 계속 번복하고 있다며 소속사 측이 가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학폭 논란에 학창시절 음주 사진까지 더해지자 네티즌들은 진짜 연예인들 이미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누가 봐도 미잔데. 박초롱 이름처럼 순수하고 이쁜 아싸 재질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술자리 너무 자연스럽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